교통사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한순간에 사고로 갑자기 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배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우 박민우는 1988년생으로 올해 35살입니다. 지난 2011년 드라마 꽃미남 라면 가게로 데뷔했습니다. 정희루, 이청아, 이기우가 주연이었고 박민우는 꽤 비중있는 조연이었는데요. 이후 드라마 모던파머, 가와만사성, 돌아와요 아저씨, 예능 룸메이트 등 다수의 작품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지난 2016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공익 판정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렇게 소집 해제가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4월 서울 동호대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박민우는 두부 손상을 입어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박민우의 소속사였던 킹콩바이 스타쉽 측은 박민우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힌 후 박민우는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다가 그의 아버지가 근황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박민우의 아버지는 전화 연결을 해 TV에 출연했습니다. CTS 선교 방송이었는데요. 그는 현재 아들을 간병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가 바로 3년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박민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박민우의 아버지는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 당시 대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던 오전 5시경 아들이 사고가 났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전 9시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박민우는 목숨에 지장이 없이 살아났지만 이후로 여전히 재활치료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민우의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자신도 오토바이 사고로 국립재활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배우다. 살도 많이 찌시고 눈만 깜빡이는 정도였다. 아버님이 엄청 지극정성으로 직접 돌보고 있으셨다라며 박민우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어머니가 다니는 보건소에 박민우 배우와 그의 아버지가 재활치료하러 다닌다고 알려주었는데 휠체어 타고 계시고 서기는 서시는데 걷지는 못한다고 들었다고 1년 전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특히나 군복무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었고 그 이후 활발한 방송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꼭 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